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HSC 두 번째 제품이 나와서 제가 영상을 또 찍으려고 이렇게 스튜디오에 왔어요. 사실 HSC 첫 번째 제품이 6월 중순경에 나왔는데 지금 9월 첫째 주니까 되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가 그동안 뭐 사실 다른 일이 또 바빴고 그 다음에 여름 휴가 나와 이런 것들 때문에 공장 스케줄이 계속 밀렸어요. 그리고 원단도 제가 중간에 한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이렇게 바꿔서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밀렸는데 그래도 사실 저는 여름 니트 베스트를 생각하고 아이템을 만들진 않았어요. 이제 간절기 시즌에 여러분들이 FW 시즌에 아우터 개념으로 입으실 수 있는 FW 아이템으로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오늘 그러니까 발매하는 게 조금 시기적절하지 않았나, 요새 날씨가 또 선선해졌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뭐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이번에 두 번째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002로 돼 있죠. 이 제품 이름이 이제 젠가 베스트인데요. 젠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보드게임의 젠가가 맞아요. 이렇게 블럭을 빼서 무너지면 이제 패배를 하는 게임인 이 젠가가 맞는데 일단 디자인은 젠가에서 제가 보면서 조금 디자인 인스퍼를 얻었고 그 다음에 원단을 이따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리본단이에요. 리본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생각해주면 좋냐면 후드나 스웻 같은 거 입으실 때 끝쪽 시보리에 들어가는 립이 있죠. 립 그 원단으로 옷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리본단으로 된 옷을 한번 구매한 적이 있어요. 이 아우터를 한번 구매한 적이 있는데 그 립 자체가 일단 굉장히 단단해요. 여러분들도 시보리 만져보시면 되게 단단 하잖아요. 단단하고 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옷을 구매했을 때 요 립으로 된 원단 옷이 되게 그 실루엣 잡히는 거나 아니면 뭔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나중에 옷을 만들면 꼭 한번 요 립원단을 사용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딱 젠가 베스트라는 이런 인스퍼하고 맞물려서 조금 입체적인 실루엣을 보여주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립원단을 드디어 사용을 해서 옷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딱 눈에도 들어오시겠지만 컬러는 레드와 블랙 두 가지로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 레드 색상은 제가 그린, 퍼플, 레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스타 스토리에도 이렇게 원사 세 개 올려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골라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 레드 색상은 저의 기호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색입니다. 공통된 특징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젠가 베스트, 젠가 모양처럼 여러분들이 젠가 하실 때 블럭 하나하나 쌓잖아요. 그것처럼 이 패널 하나하나를 입체적으로 봉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봉제와 디자인에서 이제 립이라는 원단이 가진 힘 있는 것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힘이 있었으면 해요. 힘이 있었으면 했고 요 실루엣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해서 패널 뒤쪽에는 전체적으로 다 심지를 댔습니다. 심지를 댔고 안감 이제 라이닝을 대서 옷이 무너지지 않게 좀 단단하게 이런 식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감 부분 해리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레더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톤에 맞춰서 같은 원단으로 해리를 쳤는데 요거를 제가 샘플을 입고 나갔을 때 이제 지인분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다가 조금 예쁜데 이 해리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위쪽 실루엣이 되게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아래가 너무 가볍게 뜨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부분을 뭐 어떻게 가져올까 하다가 그때 같이 공통적으로 나온 게 레더라서 이 레더로 해리를 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따로따로 패널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이 리본단이 이 끝부분 재단을 하면 살짝 말리거나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단점 하나하나마다 이 스티치가 보이시 겠지만 이 스티치판 뒤에는 붓골 테이프를 제가 댔습니다. 테이프를 대서 여러분들이 입으셨을 때 원단이 뒤집어지거나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연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블랙 색상에는 화이트 스티치가 들어가고요. 레드 색상에는 블랙 스티치가 들어가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입었을 때 스티치가 엄청 강조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붓골 테이프를 대면서 제가 조금 디테일 더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차피 붓골에 대야 되니까 스티치를 때려 넣자 해서 스티치를 넣은 거예요. 그다음 얘 디자인적인 부분을 조금 제가 말을 많이 다 했다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으신 이런 옷의 좀 부자재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퍼는 늘 제가 좋아하는 저번 바지 구매해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 YKK 엑셀라를 썼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뭐 연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를 조금 살리기 위해서 2A 지퍼로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YKK 엑셀라 2A 지퍼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스티치가 어쨌든 전판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실에 대해 조금 민감하시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제 욕심이에요. 귀터만이라고 하죠. 독일 이제 봉제사인데 그 귀터만사의 테라라는 봉제사가 있어요. 조금 약간의 광발이 도는 폴리사인데 그걸로 사용해서 다 봉제를 했어요. 어쨌든 스티치가 바깥쪽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봉제사 자체도 좋은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점들. 그 다음에 이따 입으신 착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단 해리친 부분 그러니까 밑단 라인이 완전 직선이 아니고 제가 일부러 살짝 굴렸어요. 지퍼가 사실 센터 지퍼가 들어가게 되면 입어서 팔을 돌리거나 이러면 일단 힘이 있는 옷
옷이기 때문에 막 옷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퍼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밑단에 헤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뒷판을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비조는 아니지만 비조처럼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뒤쪽에 패널 하나를 더 넣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했고 블랙 색상에는 레드 패널, 레드 비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레드 색상에는 블랙 비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조는 단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풀었다 뺐다 하실 수 있고 이 단추도 이제 진주 버튼 HEC 바지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진주 버튼을 밑에 넣었어요. 그 뒷판에서도 디테일 허전하지 않게 살짝 이쪽 깎아내면서 이런 식으로 패널을 하나 연출을 해줬습니다. 뒤쪽에 뭐 절개선 있고 이런 부분은 너무 허전해서 제가 절개선 넣었는데 요크선에 넣어서 가로선, 세로선 요 정도 디테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감은 사실 레드 컬러를 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버건디보다는 빨갛고 빨강보다는 어두운 색깔이에요. 되게 애매하죠? 요거는 제가 또 홈페이지에 상세 사진을 올려놓을 테니까 색감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레드, 블랙 둘 다 제가 이렇게 제작을 했고 입고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원하시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양한 무드에 착장해서 여러분하고 입고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제가 생각을 하고 옷을 만들었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입고 다닐지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옷을 입으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처음에는 제가 방금 입고 있던 착장 위에 베스트를 입었죠. 사실 이 베스트에 넥라인이나 아니면 이런 투웨이로 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너를 입으셨을 때 연출하시기 조금 좋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가을 시즌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입으시는 이런 약간 오버한핏의 슬리브 같은 거 그리고 거기서 목걸이를 했을 때 적당히 보이는 정도의 넥라인으로 제가 파놨거든요, 패턴 자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투웨이로 이렇게 약간의 그래픽이나 이런 거 연출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슬리브 위에 그냥 편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사실 뭐 요 바지는 조금 특별하지만 이런 레드 디테일이 있는 레드 포인트가 있는 바지를 이렇게 같이 가져가면서 요 정도 착장이 가장 조금 캐주얼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착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투웨이 연출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 잠궈서 입으시거나 혹은 다 열어서 연출하셔도 예쁘겠죠. 옆으로 보면 보이시나요? 다 떠있거든요, 패널들이. 제가 요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제가 생각을 많이 했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금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옷에 잘 옮겨져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우터인데 주머니가 없으면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놨어요. 마지막 패널 칸은 센치수를 조금 늘려서 인치수를 조금 늘려서 양옆 봉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손이나 조금 간단한 핸드폰 같은 거 넣으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연출이 가장 기본적인 연출일 것 같고 그다음 이번에는 블랙 제품의 슬리브 위에 입어봤어요. 블랙 제품이 사실 범용성은 더 좋아요. 지금 제가 입는 이런 전체적인 슬리브나 와이드 팬츠가 들어가는 착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얹어주셔서 조금 포인트도 그냥 얹으시기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스티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화려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옷 자체에 실루엣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컬러를 조금 단순하게 화이트, 블랙 이런 식으로 상의를 붙이셔도 조금 포인트가 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제가 이거는 아까 레드에서 뒤쪽 부분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입고 한번 돌면서 전체적인 핏감 그리고 뒤쪽 패널 디테일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볼게요. 이것도 아까랑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잠궈서 연출하실 때는 뭐 이 밑에가 지금은 조금 안 예쁜데 슬리브가 길어서 뭐 이렇게 연출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조금 가볍게 걸친 듯한 느낌으로 연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가 그런 거는 좀 많더라고요. 뭔가 그래픽이 들어가고 펀칭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은 많은데 확실히 여름 베스트에서는 조금 심심한 그러니까 가벼운 느낌의 베스트들이 많았는데 저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원단을 두꺼운 거를 쓰고 힘 있는 걸 쓰고 이런 것들이 조금 무거운 베스트 그러니까 정말 아우터 개념의 베스트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FW 시즌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슬리브, 셔츠, 더 가시면 후드나 이런 것까지 레이어드해서 연출하실 수 있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만들어서 그런 것까지 제가 착장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다음 셔츠인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뭐 넥라인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셔츠에 레이어드해서 연출하셨을 때 넥라인이 어느 정도 노출되고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조금 보기 좋으시게 이렇게
셔츠 한번 입어봤어요. 저는 사실 셔츠에 자주 입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도 뭐 셔츠에 자주 입고 다니고 있고, 셔츠 입었을 때 조금 요 베스트라는 그 아우터라는 성격의 느낌에서 거기서 한 번 더 레이어드 해주는 아우터 느낌이 많이 난달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슬리브 자체에 매칭했을 때는 조금 간단하게 걸친 이런 느낌이 나면, 셔츠나 이런 아이템하고 같이 매칭했을 때는 굉장히 조금 무겁게 내가 스타일링을 했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블랙도 셔츠에 한 번 더 입고 보여드리면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저랑 아이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뭐 구조적인 부분이나 부자재에 대한 요런 부분 같이 보셨고, 착장까지 한 4착 정도 이렇게 보셨어요. 뭐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고 여러분들이 입으실 때 어떻게 해석하냐는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춰져 있지만, 제가 제작자 입장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금 옷을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착장을 제가 입는 식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발매는 이제 지금 영상이 올라간 시간 이후로 2시간 뒤에 이제 사이트 자사 내에서 발매가 될 예정이고요. 가격은 이제 179,000원에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커뮤니티에 오픈 카톡방 링크를 남겨놨어요. 거기에 이제 그 HAC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코드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꼭 그것도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실 분들은 10% 할인을 쓰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FW에 이렇게 베스트 만들어서 또 여러분하고 인사를 드렸고, 다음 제품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준비를 했어요. 벌써 샘플이 나왔고 수정에 들어가 있는데, 뭐 그 제품은 이제 바지가 나올 건데, 그것까지 아마 다음 달 중순 아니면 다음 달 초에 여러분하고 또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옷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많이 사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진짜 예뻐서 구매하신 분들이 받으셨을 때 와 이번 데 진짜 마음에 든다 이런 옷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